하츠 하비틀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요새 열일하고 있는 30분 미션 시리즈입니다. 얼마 전에 30미닛 판타지로 재미를 봤거든요. 이번에는 아머드 코어. 와, 아머드 코어 6 시리즈에 30미닛 미션 시리즈가 콜라보되어서 새롭게 출시한 나이트폴과 스틸 헤이즈입니다. 짜잔. 가격은 이제 각각 건담 베이스 기준 42,000원씩입니다. 추가로 같이 출시한 웨폰 세트 1번은 18,000원입니다. 우선은 나이트폴 요 제품부터 만나볼 건데, 스틸 헤이즈 제품을 먼저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박스 아트부터 살펴보시면 기존의 이제 30mm스러움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되고요. HG 건프라처럼 디자인이 잘 되어서 꽤 호평을 할 만하네요. 개인적으로는 HG 스코프독 제품을 한번 겪고 나니까 HG로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가지고 30mm과 함께 나온 게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제품 자세히 보러 가실까요? 구독! 아! 구독 버튼 여기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설명서는 기존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을 열어서 보는 기존과 비슷한 방식이고요. 뒤쪽 그 또 하나의 또 안내 책자가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이런 거 사용하기 정말 예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실 같은 경우는 레이븐의 엠블럼을 재현한 마킹 실이 부속됩니다. 네, 크기도 세 가지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소체와 무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장들은 잠시 후에 무장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런너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정크 파츠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 센서에 사용하는 파츠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거랑 지금 펴져 있는 머리. 그래서 이거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네, 눈 센서에 사용하는 파츠가 두 개입니다. 소체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소체부터 살펴보면 색상이 제품 공개 당시의 색상보다는 상당히 밝게 나왔습니다. 오, 약간 밝은 브라운? 그래서 색상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겠더군요. 30mm로 출시를 했지만 기존에 이제 30mm 파츠를 사용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부 신규 조형으로 단독스럽게 나왔습니다. 파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분할과 몰드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인데요. 조립 시에 C형 관절 파츠나 폴리캡도 없어서 튼튼함도 가져왔네요. C형은 이제 어깨 끼는 파츠, 요거 하나만 C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용 조인트들, 이거 백팩에 달렸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3mm 조인트라서 일부 호환성은 조금 남겨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는 아까 이제 구성품 살펴볼 때 보셨겠지만 두 개가 구속됩니다. 바이저를 낀 얼굴과 그냥 얼굴. 요 그냥 얼굴은 뒷면을 보면 뒤에 바이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좌우 비대칭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센서 부분이 여기 왼쪽 눈에 들어가요. 설명서 안에서는. 그리고 센서 부분은 분할 같은 건 따로 없었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코어 파츠거든요. 요 코어 파츠 같은 경우는 암, 레그, 그리고 이제 부스터는 플레이어 초기 기체랑 같은 건데, 보다 보면 작은 부분인데도 디테일을 진짜 작게 잘 녹아있어요. 이런 안에 몰드라든지, 네. 어우, 잘 넣어줬구나. 뒷면에 부스터. 이거 못 참죠? 이 부스터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어깨 무장 연결 조인트도 3mm 조인트랑 다른 이제 무기와의 호환성 유지가 됩니다. 요거. 여기. 그래서 30mm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볼 조인트. 안 파츠 보셔야죠. 안파츠는 손목이 이제 길쭉한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손, 이렇게. 손목이 되게 길쭉하죠?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디자인이 다르게 돼서 왼팔에만 이렇게 무장을 꽂는 3mm 조인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손파츠는
무장손 요 끼인 한 세트만 부속됩니다. 다리 봐야겠죠. 다리는 두께감이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든실하네요. 발바닥도 충분히 접지를 잘 할 수 있지만 제 눈에는 요 접합선들이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네, 살짝 아쉬운 느낌입니다. 발 부분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스틸 헤이즈 소개를 할 거지만은 고관절이 나이트폴은 3mm 축, 요 3mm 축을 꽂아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스틸 헤이즈는 고관절이 요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만져보면서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속 기체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30mm 프라모델에서 낙지 현상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목부분부터 살펴보시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그냥 많이 만져본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그냥 360도 볼 조인트라서 잘 돌아가고요. 위로는 이렇게, 아래로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네. 그냥 간단한 움직임이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어깨로 내려오면은 어깨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팔 부분과 어깨가 나눠지는데 어깨 이만큼 움직이고 내리면 이만큼. 이렇게 다음 팔 부분으로 가면 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빠지고 위로 젖히고 그 정도. 자, 그 다음으로는 팔은 어깨랑 같이 들 수 있고 이렇게까지 들 수 있고요. 팔꿈치는 축이 요 가운데 요 하나밖에 없는데 요 축이 뒤로 젖히는 건 지금 여기까지 일자로 펴지는 않고요. 접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나마 10도 정도까지는 충분히 굽혀지는 모습이네요. 다음으로 이제 허리 가동인데 허리 가동은 다른 기믹은 없고요. 가운데 볼 조인트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돌아가지만 요 정도 움직인다는 거 볼 조인트 다운 움직임이죠. 다리는 양옆으로 여기가 최대고요. 무릎 접히는 가동이 좀 많이 기대했지만 요렇게 요 정도까지는 굽혀집니다. 그나마 반 이중 관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네. 요 정도. 가동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과 가동 살펴봤는데요. 기존의 이제 30mm 제품과 호환성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관절 위치나 호환성이 되는 조인트를 찾으면은 어깨나 다리 부분을 교체해서 장착해줄 수 있는데요. 게임 속에서 파츠를 마음대로 바꿔 만들 수 있는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요. 무장 한번 살펴봅시다. 다양한 무장들이 있는데요. 3mm 조인트가 거의 기본이라 추후에 나오는 이제 다른 암코 제품에도 사용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오른쪽, 오른손에 들리는 무기는요. 요거고요. 베이람제의 어설트 라이플입니다. 분할은 이제 이중 분할인데 총구 주위는 디테일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총구도 제대로 뚫려 있습니다. 무장손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그러지도 않네요. 이제 어깨 무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요. 메리니트의 소형 연장 그리네이드 캐논입니다. 3mm 조인트 요 구멍으로 전후 방향으로 이렇게 스윙할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 무기입니다. 왼쪽 어깨 무기는 파론. 다이나믹스제의 이제 소형 사면 쌍대 미사일입니다. 블록이 이제 슬라이드로 열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살짝 벌어지는 기믹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도 않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왼팔에 장비되는 베이람제 파일벙커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후 파츠랑 커버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체 파츠로 교체하는 것으로 차지 파일을 재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개 상태로 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기 자체가 볼륨감도 있고 이름 그대로 파일벙커답게 길이감도 엄청 충분하거든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무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30mm 아머드 코어 나이트폴 제품 만나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동시에 출시한 스틸 헤이즈 제품 만나러 가볼까요? 구독은 했으니까 이번엔 좋아요. 스틸 헤이즈입니다. 나이트폴과 다르게 경량 무기동의 유닛인 만큼 꽤 가늘고
독특한 체형이 눈에 띄는데요. 설명서는 나이트볼과 마찬가지로 네, 두 개 들어있습니다. 요거 뒤에 또 배경지갑 포함된 안전지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실. 실은 러스티의 엠블럼을 보완하는 마킹 실이 붙겠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크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무장들과 소체. 이렇게 많은 무장들은 아까처럼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트폴처럼 런너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정크 파츠는 따로 없습니다. 메인이 되는 소체부터 살펴보시죠. 무기를 제외한 기체는 모두 슈나이더제의 경량이고요. 기동성이 있는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약간 직선적이고 그리고 스타일리쉬하지만 다리는 꽤 가늘고 세 다리 같은 형상이 특징적입니다. 색감이 밝게 나왔던 나이트폴보다는 확실히 어두운 컬러감으로 되어 있네요. 위쪽은 약간 네이비 컬러, 아래쪽은 어두운 갈색으로 투톤이 제일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스케일이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작은 파츠 부분들은 몰드나 디테일은 들어가 있지만 부분 도색이 필요합니다. 역시나 30mm 시리즈로 출시했는데요. 전규 신부 조형으로 무장용 조인트들은 이쪽에 보시면 백팩에 네, 3mm 조인트거든요. 3mm 조인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는 이제 나이트폴 거보다 조금 더 작지만 카메라 부분에 디테일 등도 있어서 도색하거나 하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유닛이죠. 코어 유닛 같은 경우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디테일량도 변함없이 굉장히 꽤 밀도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옆부분이요. 와,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허리는 역시나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네. 그 다음에 뒤쪽 부스터 살펴봐야겠죠. 이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쪽도 이제 볼 조인트로 활용됩니다. 작은 파츠인데도요, 노즐에 이제 몰드도 충분히 재현되어 있고, 어깨 무장의 유지암, 이런 거 있죠? 어깨 무장 유지암도 3mm 조인트로 회전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 와 있네. 이런 거. 3mm 조인트. 3mm 조인트. 어깨암. 그 다음에 이제 암 유닛 살펴봐야겠죠? 암유닛은 부드러운 라인이 특징인데요. 요건 일자로 펴져요. 요거는 확실히 몰드가 많으니까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팔에 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손등 장갑 파츠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3mm 구멍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나이트볼과 마찬가지로 주먹 겸 무장등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립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 어깨가 진짜 파손을 주의해야 됩니다. 소리도 들으셨나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조립하면 이런 식으로 된 형식인데 이게 파손에 정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가 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 고관절은 아까 말했다시피 3mm 축을 꽂는 나이트폴과 다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레그 유닛이라고 하고요. 스틸 헤이즈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파츠인데요. 옆으로 보면은 세 다리랑 같은 이 역관절로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다들 속았죠? 역관절이 아니랍니다. 무릎 부분은 원래 방향으로 그려줍니다. 네, 허벅지에 있는 파츠는 요건 이제 스윙 가능하고요. 무릎 아래쪽에 요거 실린더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모형으로만 고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만져보면서 가동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속 기체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한번 기대가 되는데 나이트폴 제품을 만져보면서 그래도 이제 평균은 하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목 부분은 역시나 볼 조인트로 옆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작아서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로 내려오면 어깨도 이제 볼 조인트를 앞으로 빼고 뒤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팔은 어깨와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고요. 한 바퀴 쭉 돌아가죠. 네. 팔꿈치는 축이 하나지만
나이트 폴보다는 펴지는 폭이 살짝 작은 편입니다. 네. 대신 일자로는 펴지네요. 허리가동 볼 조인트고요. 360도 돌아갑니다. 다음. 다음 이제 다리 가동. 다리는 아까 살짝 한번 보여드렸는데 얇아서 만지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보기와는 달리 꽤나 접지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냥 어느 가동을 잡아도 접지 잘 되는 편이고요. 옆관절이 아닌 무릎도 인상적이라서 무릎 굽혀지는 각도도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편이죠. 네. 이렇게 펴지기 이만큼 접히는 거니까. 가동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무장들을 장비시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폴과 마찬가지로 네 종류의 무장이 부속되어 있는데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버스트 핸드건, 하우스 제거스로 이제 작고 그립으로부터 빙글빙글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그란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그 총게임 하면 아시죠? 우지? 우지라고 하나요? 네, 그 총이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왼쪽 어깨 여기에 장비하고 있는 요거는 하우스제 버스트 라이플. 왼쪽 어깨에서 분리해서 왼손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슬라이서 이제 무장이랑 바꿔가면서 어깨에 장착해주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VCPL제의 플라즈마 미사일. 심플한 제작으로 이제 전개 기믹은 따로 없고요. 생략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스윙할 수 있어서 각도를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VCPL제 레이저 슬라이서. 나이트폴의 그 파일 벙커와 같이 이쪽만 이제 전개 기믹이 있는데요. 교체 전개 기믹이라서 여기서 여러 개 바꿔줘야 됩니다. 클리어 파츠가 양쪽으로 사용되고 블레이드 전개 상태를 재현할 수 있네요. 나이트폴은 이제 파일 벙커가 메인 무장 자리를 차지했고요. 스틸레이즈는 이 레이저 슬라이서가 메인 무장 자리를 차지하네요. 이렇게 해서 30mm 아머드 코어 시리즈 첫 제품 이 두 가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나이트폴, 스틸헤이즈 두 가지 다 만나봤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디자인 자체가 각져서 사출되기보다는 연령 제한 때문인지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그랗게 사출되어 있어서 조금, 네, 살짝 아쉬운 부분과 파츠를 이제 리퍼로 떼어내야 되는데 리퍼로 떼어낼 때 게이트 자국 처리가 살짝 번거로운 감이 있었습니다. 무장들이 모두 단색 색상 사출이라서 이 무장들 있죠? 색상이 다 한 가지 단색 색상이라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도색러들에게는 뭐 도색하면 예쁠 것 같아서. 아, 근데 작아서 힘들잖아요. 네, 여러모로 또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제품 직접 만져보면서 밀도 있는 조형을 즐길 수 있었고요. 각 파츠나 무장의 교환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가지고 놀기에도 좋은 조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시리즈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시리즈인데요. 코토부키아 회사에서 이미 아머드 코어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가격이 높은 코토 제품인 만큼 크기나 디테일도 오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반다이 제품도 코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디테일도 어느 정도 챙겨주고 조형이나 만지기도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이렇게 기체 두 가지 제품 가져왔는데 같은 날 무장 세트도 출시했습니다. 무장 세트 1번 출시했거든요. 요것도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츠 하비트리였습니다. 앙코 해봤어요? 이거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잉.